똥똥트. 네, 똥맛을 즐기십시오. 개노답 디펙트다. 폭풍 축전기. 파워 없이 폭풍 집기. 1코스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 그래도 알파보다 좋은데. 반복. 도약이 나왔을까? 도약 나올 거야. 도약 나올 걸. 재구성. 아유, 에이, 봐봐. 아니, 디펙트를 하면은 카드 보상 받을 때 숨이 턱 막혀. 아니, 뭘 넣으려고. 와츠 할 때는 카드 3개가 다 좋아서 고민하는데. 냉정함, 도약 역장. 도약을 제게 주십시오. 전기 역학이다. 역학 받다죠. 보초기 다 죽었다. 복금이. 아. 아. 선생님, 할당은 무슨 효과의 카드였습니까? 힌민첩 마이너스 1, 밀집 플러스 1이었나? 밀집 플러스 2였나? 1코스트 스킬 카드 특별이었습니다. 그땐 그랬지. 폭풍의 얼알이면은 엘리트 조지로 가자. 재구성 뒤집으면 할당이. 아이, 미친 차. 전기역학 빨리 좀 나가있나. 타격용 인형 타. 이거 그거가 아닌가? 전 전타 전타각이다.
딜이 날란다. 에 봐봐, 이 망할 거 힐해야지. 불길한 예감. 언제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길한 예감이 빗나갈 수 없다. 저거 그냥 맞아도 4뎀이라서 안 막아도 되나. 개꿀. 와, 2개월. 에스피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2개월 감사합니다. 메아리, 메아리 이거 너도 쓸 수 있을까? 터보 넣긴 넣었지. 아닌데 파노람 시계 돌리가? 아니면 행망치? 행망치가 나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파도라에서 파워 10장 뽑으면 이긴다. 이거 삭제 좀. 퍼카드 단 한 장이 안 나오네. 도그 라이크 게임. 전격하고 어디 가냐? 어디 가냐? 복금이 오열. 얘 먹으면 어떻게 돼? 안 먹었지. 뭐야? 140원 주니까 300원 줬어. 아, 이네토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걸 돌려주네. 개꿀. 자가수리. 병유정이면 해골각 아니야? 멤버십 서지 들고 다니까? 에, 뭘 지워야 되지? 긁어내기 지울까? 긁어내기가 제일 구데기 같은데. 긁어내기가 이거 누구 쓰라고 만들어놓은 카드죠? 조개와 섭 작은 상자. 행하하. 허허. 코어 서지. 허허. 허허. 방전 서진. 냉정한 배터리 다사 그냥. 핵분열은 쓰려면 강화해놔야겠지? 도약불.
전략급 반사신경 발동 안 될걸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음. 폭풍이나 몇 장 더 나오지. 에너자이저. 다시 시작도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 오야. 우와. 아니. 가지 나왔다. 가지 그르신이야. 말 줄까? 말 줄까? 말 줄까? 아, 물음표 갈까? 물음표 가면은 작은 상자 볼 수 있는데. 말 줄까? 자가수리? 폭풍이나 나오지. 자가수리 더 넣으면 카카가 정말 좋아하겠네. 카카 잡으려면 전타 넣어야 되는데. 전타가 없다. 소피오 한 장을 복제합니다. 아 세상에 이게 뭐야. 아 코스모스님 구독과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빙 감나빛 피함 폭풍. 아이고 구독권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구독과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액상 기억 오버클럭. 이제 스택 같은 거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폭풍 또 나왔어. 잠깐만 이런. 아, 이거 또 서순인가? 위장 크림. 말 줄까 말 줄까. 아이고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전기 역학 동반겜. 열쇠나 먹자. 다음 산막에서 좀 빡세게 굴려면은 메리 가져간다. 아니 핵분열을 가져가네. 내놔.
에너자이저까지. 말주카가 디펙트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있어. 저놈의 몸에 생기가 돌아온다. 메아리 왜 또 나옴? 탐색. 껌별고. 아니 근데 3코덱인데 노상목. 코스튬을 하필이려고 나오냐. 비참하게 녹슨 사슬입니다. 말죽가 먹었으니까. 코스튬을도 먹어야지. 노상목 딱히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일반 목도 졸라 센데. 부팅 과정 더 넣을까? 어차피 가지잖아. 가지 뽑기권 늘어남. 악재? 박재? 솔직히 노상목은 정말 집을 거 없을 때 아니면 안 짓는 듯. 약간 작은 집 느낌입니다. 탐색은 뭐가 제일 좋을까? 아니 그보다 전타 빨리 뽑아야. 아니면은 폭풍이라도. 알쌀이 폭풍을 많이 뽑아가지고 폭풍으로 잡든가. 엔트로피 도약 말고 스택 줘요. 더블 규준. 전경기요? 그래도 디카르 중에 그나마 탐색은 병번 탐색하면 엄청 좋은 듯. 병번 탐색 정말 좋죠. 에너자이저 이제 없지.
소비. 전류 타격 하나만요. 전류 타격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데이터 디스크 밀집 오션. 밀집 오션 괜찮을까? 잘 모르겠네. 밀집 들고 가자. 에너자이저가 큰일 해주겠지. 20힐 개꿀. 혼돈 눈할 퀴기 소비. 없었어요. 눈할 퀴기 뿔 나오면 바로 집을 텐데. 뿔 카드 아니면 어차피. 아니 세상에 이게 뭐야. 가지 미라손 디펙트. 파충류 주술사 서턴킬. 근데 카카 어떻게 잡지? 카카 카카 나와도 그냥 무시하고 폭풍 다 갈기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카카를 잡을 덱 파워가 나오냐? 어찌 최근에 가슴이가 손 디펙트 중투에서 본 것 같은데. 어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가지가 전타 준다. 가지가 준다. 가지가 온다. 와 합하기. 합하기가 도움이 됐어. 놀랍게도 강화된 몸체 오버클럭. 오버클럭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핫한 디펙트. 뭐야? 왜 갑자기 손에 잡혀? 와, 35%. 허공에 날려. 방열판 줘요. 부상이 없어도 오버클럭은 쓸만한가요? 덱이 두꺼우면은
그리고 플러스 카드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아. 그냥 덱에 필요하면 넣는 거 아닐까요? 전타는 가지에서 뽑는다. 제발 카카스 나오지 마라.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불꽃처럼 타오르는. 와, 겁나 세. 이게 디펙트야 미라손이야. 안 돼. 내가 물러설 것 같나? 밤 뜨자.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야, 네가 그렇게 오기 싫어하나? 네가 그렇게 오기 싫지 않냐고. 물러서지 않는다. 쫄리면 돼지시든가. 카카를 잡을 때 힘이 된다면 파워카드가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아씨 말이야. 62D를 전류탑이 어디가서 이겼다. 역시 파워가 많으면 이길 수 있어. 파워가 부족하면 질 수도 있지만. 심쿵하러 가자. 벤복. 뭘 넣어야 되지? 그거보단 미라손이 사기인 게 아닐까? 미라손이 사기인 게 맞습니다. 깨시. 쉿. 이펙트가 뜯겼어요. 레이저 포인터 제귀. 래퍼 저거 지워도 되지 않나? 방열판이나 나올 것이지. 요정은 꼭 들고 가야 될 것 같고. 얘는 잘 잡겠지.
젖어졌네. 하지만 심장은 심장은 얘기가 다르다. 메아리 들고 오면 쓸 수 있네. 아이씨. 아, 아무튼 아니야 아니야 좋아. 나 잘못 봤어. 나 미안해 아파기야. 그냥 널 보면 화가 났어. 아파기를 보면 왠지 화가 났어. 방어도 뭘로 쌓을 수 있지? 이거 그냥 정전기 방전 때릴까? 어제의 미션 올 실패를 딛고 일어선 디펙트.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심장클 만원 미션을 넣어봅니다. 예? 다음 판 미션이에요. 6장 박대리 45드리면 안되잖아 이거. 지금이라고요? 감독님의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전탄 뽑아봤자 못써요. 근데 바로 지금입니다. 끝. 부대가 봐도 피도 안 찬다. 심장 겁나 허접이네. 심장 어둡세. 야, 뭐야 이게. 완놈이야. 아이고 세상에 이게 캐릭터냐. 아 미션 성공. 사실 그냥 주고 싶었다는 게 학계의 점심. 예. 코스모스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지 미라손이 디펙트 들고 등반했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